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결 기아리안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청교도 혁명군 TV 잘 안 들어가 봐요. 뭐 너하라 TV도 안 보이니까요. 누가 알려줄 때 또 잘려서 보내줬을 때 그것만 짧게 보면서 제가 인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영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이 법원 판결문에서 이런 발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목록이 아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나왔던 목록이 보니까 윤영보가 저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다 그대로 언급이 돼 있는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저열하다. 수준 진짜 밑바닥이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데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있는 거요. 청교도 혁명군 TV를요. 이런데도 전광훈은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요. 이런데도 조나단 목사님은 내버려 두고 있는 거요. 이런데도 전광훈 추종자 광신도들은 잘한다고 격려를 보내고 슈퍼챗을 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좀 놀라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금지 목록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아니아니 18금 블로그 운영했다. 이건 뭐 아는 내용이고. 아니완 잠자리 강의 부탁해요. 아니완 더러운 놈아, 네가 목사야? 여러분 다 모이세요. 목사가 잠자리 하는 법 가르쳐준대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요. 아니야, 목사가 잠자리 하는 거 가르쳐준대요. 저게 목사예요? 성생활이 안 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달라고 한다. 주요, 주의 목자가 19금 성생활을 강의한답니다. 설교 때. 제가 하는 설교는 유튜브에 100% 다 올라갑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올라갑니다. 설교 때 그런 얘기 끄집어냈는지 확인해 보시면 합니다. 아니완 성교육 하려고? 아니완 성교육 좀 해줘. 아니완 성교육 전문가. 맨 이런 얘기예요. 아니완이 너 이 새끼 간첩 새끼야. 간첩이라고 해도 실실 쪼개고 가네. 아니완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간첩으로 고발 안 하면 저거는 완전 간첩입니다. 국정원은 당장 간첩 목사 수사하여 체포하라. 아니완이 숨어서 음란 영상을 찍고 있다. 이제 음란 영상 찍는 것까지 나왔네요. 요 얘기 한줄 몰랐어요. 아니완이 교회에서 예배 후 예쁜 여자들 골라서 목양실로 불러 상담을 핑계로 음란한 눈빛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 아니완이 원래 음란하고 음탕한 습성이 있는데 여신도가 제보하기를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는데 왜 나를 목양실로 불러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니완이 하루빨리 이런 습성을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 이미 동네 사람들은 저 교회 가면 목사가 맛이 갔다. 음탕하고 음란한 이상한 목사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 이것도 제가 처음 봤어요. 아니, 이쁜 여신도를 목양실로 몰래 보내가지고 불러가지고 직접 거래요? 저희 교회 목양실은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1년 365일 열려져 있습니다.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락달락해요. 주일 같은 때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때죠. 이때도 새가족 부원들이 늘 이 자리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제보했는지 알려주세요. 누가 제보했는지. 이런 식의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조우행 목사님, 조라단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예수 비전 성결기에 곧 무너진다.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 난리가 났다. 곧 쫓겨난다. 제보자가 그렇게 제보해줬다. 이런 식이에요. 수준이 참 낮아요. 너무너무 저열해요. 한심하죠? 현수막을 빨리 제작하여 아니완이 음란한 목사라는 것을 알려서 예수 비전 교회에 신도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도록 가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애를 동원했죠. 애. 초등학생이 애를 동원했어요. 애가 발언하겠어요. 아니완이를 회개시키겠습니다. 저는 주법적으로 촉법소년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저 예수 비전께 폭탄을 던지고 뭐를 해도 법적으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이용해 오늘 신나게 아니완이를 한번 타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이죠. 애가 이런 발언을 하려고 하면은 어른이 막아야죠. 너는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 애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애를 부추기는 거예요. 다시요. 아니완이를 회개시키겠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촉법소년입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저 예수비전께 폭탄을 던지고 뭐를 해도 예수비전께 우리 교회 폭탄을 던지고 뭐를 해도 법적으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이용을 해서 오늘 신나게 아니아니를 한번 타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말고도요, 예전에도 전광훈 쪽 채널에서 초등학생 동원시켜가지고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발언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행태 아닙니까? 좌파들. 이런 광우병 파동 때 난리를 쳤죠. 유모차에 애기 데리고 가지고 나갔잖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왔잖아요. 애들까지 이용해 먹는 좌파들. 그 행태, 그 습성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전광훈. 전광훈 집단의 모습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이에 이어서 금죄 몽독행위 쭉 나와요. 위에 같은 내용을 연설이나 구호제창 또는 확성기 등 인공적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한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행위. 예, 그럼 이제 벌금 200만 원인 거예요. 한 건당. 위에 같은 내용을 연설이나 구호제창 또는 확성기 등 인공적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한 방송을 통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로 구소재 예수비전교회 직원 교인들 방문객들의 위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예, 예. 교인들 왔다 갔다 할 때. 또 손님들 왔다 갔다 할 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3. 위와 같은 내용을 연설이나 구호제창 또는 확성기 등 인공적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한 방송을 통하여 조금 전에 있고요. 위와 같은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안희안이 주변에서 확성기 등 인공적 음향 장치를 사용한 방송을 통하여 안희안 목사님 식구는 강의 부탁해요. 이렇게 쭉 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까지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진짜 수모를 많이 겪고 있죠. 평생 처음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저 바깥에서 윤영보가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예수님 망신 다 시키고 전도 다 맡고 있어요. 그죠? 자,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골재픈 일을 겪으면서까지도 나서고 싸울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요, 전광훈 한 사람 때문에 한국계 전체 이미지가 추락하게 될 겁니다. 전도길이 막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교회 전체가 싸져버서 욕을 먹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 집단이 괴멸하게 될 겁니다. 일반 사람들 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극이 초래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말씀에 어긋나도 자기 말 들으라고 할 만큼 교만이 극에 달했으니까. 이런 세력을 내버려 두고 옹호하고 한국교회 함께한다? 그럼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싸워 나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많은 법을 가지고 싸워 나갔는데 다 승리했거든요. 이번 사건도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로 힘차게 전진할 겁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